박정식 대표님이 생각하는 오늘의 시장을 정리할 수 있는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어느 쪽을 살펴보고 계실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박정식 대표는 오늘 키워드 2차 전지 장비 슈퍼사이클이다라는 이런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슈퍼사이클 이야기 나오면은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몇 년 전에 이런 이야기들 계속 했는데 이제 2차 전지도 슈퍼사이클이 도래하면서 우리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강한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박정식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의 호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쵸. 또 배터리 관련 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소재 관련으로 이 KG 케미칼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네. 아, 이제는 이제 소재 관련 주들을 우리가 좀 바닥에서 잡을 수 있는 있을 만한 것이 이제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아. 한번 이제 장비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니 최근 이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으로 미국 내 합작 법인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GM과 5조 원 규모의 이제 합작 법인을 이제 만들려고 준비를 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이 장비 섹터에 긍정적인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배터리 관련 주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배터리 관련 회사들이 증설을 하다 보니까 네. 이 장비적으로도 계속적으로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장비 섹터도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그쪽을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을 살짝 해주셨지만 최근에 뭐 2차 전지 관련된 새로운 신사업을 할 것이다, 아니면 관련된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이슈가 나오면 관련된 기업들이 그전에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이 아니었는데 바로 이제 테마가 편입이 되면서 바로 상승세가 나오고 뭐 상한가를 기록하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종목들이 꽤나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을 대표님은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가장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부각을 받고 있는 오늘 주는 일단 윈텍이라는 회사입니다. 윈텍. 네. 네, 머신 비전 및 화상 처리를 통한 이 전자부품 디스플레이 또는 필름 검사 소프트웨어 개발 장비 제작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검사 장비 제작 회사인데요. 네. 일단 이런 이제 검사하는 장비로 주로 이제 2차 전지 음극 집정체로 사용되는 동박 필름의 검사에 사용되는 장비를 주로 제작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따라잡기가 조금 어렵겠죠. 네. 그래서 다음 종목으로 제가 이제 따라잡을 만한 종목을 한번 골라보았는데요. 네. 바로 이제 그 종목이 코인테크입니다. 코인테크. 네,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공정 자동화 설비 전문 업체인데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필수 아이템인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전용 장비 이런 것들을 풀 솔루션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어서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쪽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그리고 또 2차 전지 전공정 생산의 경우 세계 최초로 이 풀 자동화에 성공을 하였기 때문에 갑자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무구조를 간단하게 보시면 지난 2020년까지만 해도 이 매출액이 한 454억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던 회사가 2021년에 1064억 그리고 2022년에 2000억이 넘어가는 이런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다른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2차 전지 관련 장비주들이 급등력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재무구조가 급격하게 성장이 나오고 있는 회사가 아직까지 부각을 좀 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순자산 가치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순자산 가치는 한 대략 1000억 정도, 지배자본 총계 기준으로 한 1000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한 2700억 정도 수준으로 다른 많이 부각받고 있는 2차 전지 장비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상장 시점 대비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인테크를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한 번 정도 전일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가능하다 판단이 돼서 지금 가격대부터 여러분들이 한 대략 26,400원, 5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 매수 관점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월봉상 흐름을 보면은 상장 이후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29,000원 그리고 조금 더 시세가 강력하게 나온다면 3만 5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안전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코인테크까지 함께 종목을 주셨습니다. 윈테크 뭐 워낙 많이 올라갔고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갔을 때 아직 코인테크는 많이 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재무 구조도 괜찮은 상황이고 2차 전지 관련 장비주 타임이 올 때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창원 본부장께도 이 2차 전지 장비와 관련된 이 슈퍼사이클 키워드를 알려드렸는데 자, 2차 전지 장비주 중에 하창원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보세요? 저는 하나 기술 봤습니다. 뭐 일단은 좀 상승력이 덜 나온 부분이 있고요. 오늘 네. 매물대 상단 부분에서 좀 눌리긴 했지만 일단은 좀 중장기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어차피 산업이 성장을 하니까 뭐 이제 장비 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겠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충분히 상승력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글로벌 다변화에 따른 고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유럽이나 북미 쪽에 대한 매출액이 좀 본격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단과 이제 순이익단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특히나 흑자전환도 좀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상승력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노르웨이향 그리고 화성장비 쪽에 대한 대규모 수주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이제 앞으로의 실적들이 늘어날 것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 뭐 하나기술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금 장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이제 막 움직이거나 뭐 좀 빠른 종목군들은 이제야 뭐 한 2, 3거래에 올라간 정도밖에 안 돼서 충분히 최근에 뭐 2차 전지 소재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 이제 순환매 관점으로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대거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좀 연간에서 상승력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 폐배터리 쪽에 대한 또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거기에 따른 시장 확대도 최근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좀 부담 없이 접근하시기에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기술을 하창원 본부장은 2차 전지 장비주 중에 골라주셨네요. 자, 이렇게 종목들 다 확인을 해봤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께 뭐 같이 의논, 뭐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이 저는 오늘 시장에서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2차 전지 소재주들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근데 오늘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고 최근에 약간씩 주춤거리고 있는데 자, 그냥 2차 전지 소재만 딱 놓고 봤을 때 이거 더 갑니까? 못 갑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박정식 대표님.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왜냐면, 몰랐는데, 이번에 실적이 발표가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너무 긍정적으로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실적이 따라가면서 성장 섹터로 좀 부각을 받는 것들은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 좀 더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소재 쪽이 이제 순환으로 돌아가면서 상승력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시장만 크게 눌리지 않는다면 배터리 관련 섹터는 올해 내내 좀 뜨겁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하창원 본부장님도 간단하게 코멘트 해주시면요.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일단은 너무 주가적인 차트로만 보면 이건 뭐 거의 성층권 뚫었기 때문에 좀 네.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죠. 산업의 성장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 아직 전기차 비율 뭐 택도 없이 낮죠. 그래서 앞으로 완전한 뭐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는 수단까지 오게 됐을 때를 본다라면은 아직까지도 성장 과도기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가 굉장히 성숙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성장 기조는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높지만 소재단은 계속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